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호랑이와 친구가 된 네, 염소에 대해서 과연 두 이 동물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 이 이야기를 읽어보기 전에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 두 개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nuzzle 되겠습니다. nuzzle. Nuzzle이라는 거는요, 여기 볼까요? To gently push or rub your nose or face against. 자, 뭔가 이렇게 대서 코, 이제 동물의 경우는 이제 코가 제일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코나 자기 얼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민다든지 혹은 이렇게 부빈다든지 rub 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nuzzle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주인에게 부빈다든지 이렇게 고개를 들이민다든지 이러한 액션을 바로 이 nuzzle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cower가 되겠습니다. cower. To cower는요, to move back, 뒷걸음치라는 거죠. Or bend your body, 몸을 갖다 이렇게 굽혀서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되게 두려움을 느꼈을 때 뭔가 어떤 자기의 적수가 나타났거나 자기를 먹을 만한 그런 천적이 나타났을 때 동물들이 하는 그런 또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이라거나 움츠리다 라고 할 때 cower 쓰이는데요. 예를 한번 볼까요? The animals given to Amur to eat usually cower in fear when they see the tiger. 아마도 이 타이거의 이름이 아무르가 되겠는데요. 이 Amur라는 이 호랑이에게 동물들이 given, 이제 갖다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사육사든지 누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뭐 하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이 아무르에게 먹으라고 이제 주어지는 이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대개는 몸을 되게 움츠러들인다는 거죠. 뭐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특히 언제 그 동물들이 타이거, 그 호랑이를 딱 보고 나면 두려움 가운데 몸을 움츠러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된 문장인데요. 한번 오늘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Best Buzz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보니까 뭐 낯선 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친구일 법밖하지 않는 두 다른 동물이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자, 누굴까요? A tiger named Amur and a goat named Timur live in a safari park in Primorsky Krai, Russia. 자, 러시아에 있는 사파리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호랑이하고 염소가 되겠는데 호랑이의 이름은 아무르가 되겠고요. 염소의 이름은 티무르가 되겠는데 이 두 동물이 사파리 공원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역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Timur was served to Amur as his prey. 원래 두 동물의 관계는 이 염소인 티무르가 serving이 된 거예요. 이 호랑이인 Amur에게 먹잇감으로. 자, 먹잇감으로 이제 염소를 데려다 준 것이죠. The Siberian tiger is known to eat live animals. 자, 이 시베리아산 호랑이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그 육식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먹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But he didn't eat Timur. 자, 여기서 he, Siberian tiger 모두 아무르를 얘기를 하겠죠. 이상하게 이 Timur라는 염소를 먹지 않았대요. Astonishingly, the two animals seem to be buddies. 너무나 깜짝 놀라게도 이 두 동물은요, 오히려 친구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Amur frequently licks the goat salt and nuzzles at Timur's vegetables and hay.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 같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호랑이가 되겠죠. 호랑이는 종종 이 염소, 티모르의 소금을 갖다가 핥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그 표현이죠. 부벼대는 거. 그러니까 마치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난치듯이 부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모르 염소의 먹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야채와 이 건조더미에다가 얼굴을 부비기도 했습니다. Timur even slept in a tiger's cave for a few nights. 심지어 이 염소 티모르는요, 며칠 밤을
이 호랑이의 집인 동굴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The animals given to Amur to eat usually cower in fear when they see the tiger. Of course, of course. 자, 이 아무르에게 먹잇감으로 주어진 동물들은요, 일반적으로는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는 것이죠. 그 동물들이 호랑이를 보자마자. Timur, however, 자, 그런데 이 염소 티무르는요, didn't seem scared. 놀랍게도 무서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대요. That saved his life and made him a new friend. 아마 이 티무르의 애티튜드 때문에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티무르는 전혀 막 겁을 먹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호랑이와 친구를 맺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게 이 기사의 결론인데요. 과연 이 고우트가 당당히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고 친구로 받아준 것일까요? What a mystery, right? 자, 우리 오늘은요 훈훈하다면 훈훈할 수 있는 호랑이와 염소의 친구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